40번째 질문 나갑니다. 쇼스트 백문백답.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? 회사마다 다른데요. 정말 신기한 건, 해마다 이렇게 저희 학원에도 쇼호스트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아, 그쵸. 그럼 많죠. 경쟁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게 맞잖아요. 지원자들이 맞아요. 많으니까. 맞아요. 근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, 경쟁률은. 왜 그럴까요? 버티는 사람만이 한다?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허수가 좀 많아요. 허수.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. 쇼호스트를 우습게 보고 TV 보다가 아니면 공고났는데 아, 저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 준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제 주변에서 해봐, 너너말좀 잘하더라 잘하더라. 해서 맞아.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험 보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한 80%. 그리고 진짜로 고시처럼 빡세게 학원도 다니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한20% 이내 정도 되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높지 않고요. 또이 공부가 하다가 몇번 시험을 보다가 이제 서류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아, 그쵸. 안타까워요. 그래서 1년 이내에 포기를 해요. 근데 이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그쵸. 계속 시험을 보다가 서류가 덜컥 되면 그때부터 준비,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. 그때부터 준비해도 뭐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. 경쟁률은 뭐한 300대 1에서 높으면 한 500, 1000대 1까지는 가는데,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수가 많아요. 또, 다른 데보다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나이대가 뭐 50대까지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. 열려있다. 열려있고, 연령도 그렇고, 학벌도 안 보고 그러니까 허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요. 회사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NS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카메라 테스트까지 가게 하거든요. 웬만하면 또 요즘에는 동영상 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, 맞아요. 여러분이 실력만 좀 있으면 예전에는 서류만 봐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평가하라고 사진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동영상 평가가 있어서 실력만 있다면 경쟁률하고 상관없이 1차 테스트에 통과할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. 아나운서보다는 낮아요. 근데 그것마저도 허수가 많다. 또좀 특정적인 거잖아요. 이게 쇼호스트라는 게 일반 아무나 또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뭐막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걱정할 없다라고 필요가 말씀드리고 없다. 싶습니다. 자, 40번째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?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. 네. 이렇게. 물론 회사마다 다른데 그게 높지는 않다라고 높지는 생각하시면 않다. 되겠습니다.